애절한 감성,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남성 발라드 그룹 V.O.S. 박지현. 감미로운 목소리와 상반된 반전 매력이 있다? 덥네. 몸이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뒤에서 안아봤는데. 365일 공개 가능한 탄탄한 초콜릿 복근의 소유자였던 것. 과감한 상의 탈의로 여심을 흔들었던 박지현. 이런 명품 복근의 탄생 비결은 운동. 운동이 맛있다고요? 근데 저게 더 맛있겠다. 그 순간 눈에 띈 달콤한 유혹. 세상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배고파 죽겠네. 참아보기로 하는데요. 한 입만 할까? 한 모금만? 탄산 한 모금은 괜찮겠지? 결국 딱 한 모금만 마시려는데, 하지만 한 번 마시면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달달한 음료수. 결국 한 병을 깨끗하게 비운 박지현. 뭐야? 벌써 끝이야? 이 배고픔을 운동으로 쓰면 하겠어. 명선아, 같이 운동하자. 오케이. 아내 도움으로 복근 운동에 돌입. 이건 무슨 상황? 우리 명선이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태어날 때부터? 팔 운동에 집중하는 박지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 했더니 아내 때문? 왜 이렇게 못 올라와? 힘들어? 에이, 그러니가. 우리 명선이는 어쩜 이렇게 깃털같이 가벼워? 그치, 내가 좀 가볍지? 와이프 원래 저래요? 안 그러시죠? 다시 한번 있는 힘껏 팔 힘을 써보지만 결국 아내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데. 넌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요? 우리 집 아무 문제 없는데? 박지현 씨의 뼈가 도둑맞았습니다. 뼈를 도둑맞은 박지현. 과연 뼈 도둑의 정체는?